네, 킥오프 클래시 토너먼트의 최종 결승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우승팀이 결정이 될 텐데요. 또 멋진 영상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기대도 아주 많이 되고.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 이 두 팀 모두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두 팀 모두 이제 결승전 무대에 올라왔었는데 예. 아쉽게 이제 우승컵을 들어오지 못한 두 팀이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기회자 누구 하나는 탈출한다. 맞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게 또 재밌는 게 3, 4위 시드권에 있던 팀이 결승에서 붙었어요, 지금. 네. 이렇게 되면은 3, 4위권 팀 둘 다 지금 무관한 팀인데 진짜 누가 먼저 끊어내느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작을 통해서 통합 챔피언이 물론 당연히 목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응원이진 이런 한을 진짜 벗어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서울이 전격 바로 전경기 상하이와의 대결에서 네. 풀세트까지 가서 이겨내는 뭔가 사슬을 벗어나는 듯한 알겠습니다. 그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왜 말하듯 끊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말해서 그래도 끝까지 하셔야죠.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큰거 있습니까, 인터뷰? 어떤 거 알아봤어요? 아, 일단 양 팀 두 다 이제 인터뷰를 간단하게 딱 봤는데요. 이제 프로필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꼭 작은 우승이라도 좋으니까 우승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 하고 감을 보여줬고요. 또 필라델피아 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차라 코치님인데요. 예. 열심히 해서 퓨전 몇 년간 무관 타이틀 깨보자는 게 목표 중 하나였는데 오늘 기회 꼭 잡아서 우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 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한 팀은 이제 이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준우승을 하더라도 굉장히 잘한 거고 시즌은 깁니다. 그렇죠.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네. 첫 시즌, 첫 타이틀 매치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결승에 왔다는 거죠. 올해 시즌 자체가 그럼요. 미래가 많은 거잖아요. 예. 앞으로 기회가 무려 두 번이나 더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 쭉 게다가 미드신 매드신 서브까지 하는데 네. 이 정도로 좋은 기세를 이어간다면 통합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네, 아무래도 작은 토너먼트 우승이라도 이렇게 프로피 선수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만큼 통합 우승이 사실 진정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몸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오버워치 리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조심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굉장히 좀 그 어느 때보다 막 긴장 많이 하면서 어떤 팀이 이길지 뭐 사전 투표도 막 받고 있고 어느 때보다 흥분되는 그런 결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무관이라는 게 물론 이제 결승전에 많이 와서 무관한 팀들도 있지만 네. 이 두 팀은 온 지 좀 됐어요. 네. 좀 됐죠. 아, 그렇죠. 작년도 아니고 네. 좀 오래돼가지고 사실 제가 무관 얘기 들으면 굉장히 저 어릴 적이 떠올라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사실 제가 십몇 년 전 과거가 떠올라서 힘들어요. 준우승 한두 번이 아니라 저도 좀 몇 번 했죠? 네, 저 한 세 번 했어요. 세 번? 세 번이면은 그래도 그 감정 공유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제가 한 약 한 준우승을 한 일곱, 여덟 번 해봤어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할 때 네. 1년에 막 매번 결승을 두 번 가서 두 번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평생 간단 말이에요, 이 기억이. 그렇죠. 어떡하죠, 이제 두 팀?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저 정말 이제 무관 기회를 찢어버리고 네. 정말 이제 유관으로 그렇죠. 네, 유관의 길을 걸을 먼저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다섯 명의 멤버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로스터가 총 6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이 다섯 명이 메인 로스터로서 꾸준히 경기를 좀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 경기에서 이제 쟁탈전 특히 이제 페이트 선수 터트리기로 상대 자리아 조합을 강요하고 마지막에는 예. 러쉬로 요리하는 모습까지 본인들이 원했던 대로 됐는데 문제는 오늘 상대하는 퓨전은 윈스턴 터트리기에 당해준 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플레이한 선수라서 어떤 전략을 또 준비해 왔을지가 중요하죠. 네, 자 이제 그래서 이번 경기 서울 입장에서 그리고 빈다임 선수도 뒤에 다시 한번 벽을 세워주고 있고 자, 프로피 선수도 마지막 경기 직전에 몸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래도 문제는 앞서서 이미 치열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영향이 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패자조 결승전에서 올라온 거다 보니까 네. 바로 결승전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피치 선수가 영양 보충 중요하거든요. 이거 체력 싸움입니다. 정말 딱 기운이 확 빠진다는 말 있잖아요. I just think Philadelphia Fusion are on another level right now. And you can really tell in the way they're playing the game. Masterclass by the 네. damage dealers of the Philadelphia Fusion. 이렇게 또 멋진 장면들이 여러 가지 좀 있었고요. 필라델피아 퓨전? 잔인하네요. 자, 카르페! 멋졌던 모습! 위에 보시면 여섯 번째 맵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아, 저렇게 그렇군요. 잘 쌌는데. 자, 이렇게 또 퓨리 선수 네. 자탄을 좀 먹어주는 이런 장면도 나왔었고 이렇게 빨리 동부도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싶네요. 진짜 저 오프라인에서 뭔가 팬분들과 이렇게 호응하면서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선수로서 정말 너무나 값진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프로게이머를 하는 이유죠. 우리 그렇죠. 시청자분들과의 소통
자 그래서 이번에 퓨전 만나볼 텐데요. 자 카르페, 제스트, 자 벨로스레아, 픽사, 엠가 선수인데 어제 경기는요 이번 시즌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거의 가장 많은 분들에게 인상적인 경기였어요. 야. 그 유사 초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팀들이 솔저 하나 루슈를 기용하지만 퓨전만큼 완급 조절을 예. 통해서 상대방 들어오는 윈스턴을 잡아먹고 뒷라인이 상대의 용거를 용거 죽음의 꽃이면 죽음의 꽃 다 픽사 선수가 솔펴더 밀치면서 무력화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픽사 선수가 POTM의 주인공이었었고요. 놀라울 정도의 이런 완급 조절을 통해서 움직임만으로 상대방의 궁극기를 빼내는 이런 효과적인 모습이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퓨전 과연 서울의 경기를 보면서 어떻게 분석을 했을지 상하이를 상대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서울에게 어느 정도 좀 조언을 해준 이런 느낌도 어디 있었거든요. 이게 어제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퓨전이 뒷라인의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유사 초월로 잘 견뎠고 서울 다이노스티도 그걸 이용해서 페이트 선수 터트려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과연 이 두 팀은 서로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터트릴지 양 팀의 윈스턴을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뜬금없는 러시 조합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약점을 찌를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초반 경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서울 다이너스가 내 러쉬를 비장의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퓨전이 워낙 러쉬 카운터를 잘 치는 팀이거든요. 어제 단체 둠피 겐지 리퍼로 예. 러쉬 밀어내면서 들어가서 그냥 정리하고 상대 뒷라인 늘어진 바로 제 선수가 가서 암살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네. 서울 입장에서 일단 윈스턴을 한번 부딪히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아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현장 무대가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 아쉽고요. 자 그래 프로피 선수 카르페 선수가 위아래 있잖아요. 이 두 명의 선수들은 언제부터 싸웠습니까? 무려 오버워치 리그 탁 처음 네, 뭐 결승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만난 기억도 있고 그렇죠. 과연 이번 경기에서 누가 웃을지 네. 아 이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프로피 선수 입장에서는 카르페 선수와 이제 2018년도 그랜드 파이널에서 네. 네. 그때 이제 런던 스파이어 이름으로 이겼던 기억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관계인데요. 네. 한번 올라와서 서로 무관인데 이거는 카르페 선수 한번 보여줘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스트 선수가 있잖아요. 네. 이 선수가 팀의 신형 엔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안 돼도 되게 하는 그런 무력을 가진 선수고 게다가 오늘 또 생일이래요. 생일 선물로 최고로 좋은 게 스스로에게 생일 선물 주는 거죠. 그렇죠. 우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승보다 더한 선물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 생일은 이제 슬슬 이제 본인이 챙겨야 되는 이제 나이가 슬슬 됐고요. 아, 예. 오늘 챙겨줘야죠. 본인 생일도 챙기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도 생일을 예. 챙겨줘야죠. 자 그래서 전장을 리장타옵니다. 네. 이제 서울 다이너스티가 상위 시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신 있는 리장타를 골랐는데 러쉬로 가자니 퓨전이 당장 어제 눈빛 조합을 카운터 줘서 아마 이제 좀 윈스턴 조합 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이제 그래서 그럼 윈스턴 대전을 펼쳤을 때 실제로 어제 벨로스레 선수의 운영 또한 굉장했었고요. 어제의 퓨전은 기존의 퓨전과 확실하게 다른 모습이었었고 네. 자 퓨전의 PP 자 요청이 왔습니다. 뭔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는 오디오 이슈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오디오 이슈. 제가 사실 걷었던 퍼즈도 네. 거의 한 90% 오디오 이슈. 아, 그렇죠. 나머지 10%가 이제 마우스. 네, 마우스 이슈였고.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요. 이거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이거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중간에 대회를 하다 보면은 다들 텐션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 막 지르는 상황이 생기는데 예. 이제 그때 오디오가 안 물리게끔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거 진짜 중요한 세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아마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디오 세팅이지 않을까. 그렇죠. 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식 해설도 여기 가장 많은 문제 오디오였고 그 외에 뭐 재밌는 이슈는 없었나요? 그 외에는 이제 그 오디오 이슈 때문에 이제 퍼즐을 걸었어요. PP를 걸었다가 예. 그 PP가 너무 오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튕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콩두판테라 시절에 예. 컨텐더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중계했거든요. 네. 그때 처음으로 네. 판정승이 나왔어요. 오~ 맞아요. 아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서 튕겨가지고 아 그렇군요. 방이 아예 없어져 버려가지고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로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박 일 중계했거든요. 무박 일. 제가 체감한 최장 퍼즈가 지금 말씀하신 그 퍼즈. 아 그렇죠. 시간이 넘어갔어요 퍼즈가. 오 네. 전설이었군요. 네, 심지어 오프라인인데.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우리 깔끔한 것들. 아, 앞으로의 우리 오버워치 리그의 미래를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보여주는 이제 포즈가 긴 적이 없어요. 서울? 왜죠? 러쉬로 나와요? 아 러쉬? 러쉬? 러쉬 마사 지금 한번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퓨전은 러쉬 카운터에 마사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자 이거를 과연 둠피스트와 겐잭이 흔들리지 않고 딜라인이 계속 따라와야 돼요. 딜라인이 뒤에 방치가 되면 제스트가 잡으러 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자리에 캠에는 뭐 상대방이 좀 안 보이는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자 캠은 좀 오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보죠. 이렇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진입을 할 때 소울 다이너스티가 앞뒤 라인이 이격된다라면은 그 턴을 가장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스트가 파고 들 겁니다. 어? 그렇죠. 바로 바꿔야죠. 그렇죠. 어, 그렇죠. 러쉬 카운터 조합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조합 확인하고 네. 지금은 잘못된 조합으로 괜히 나왔다가 수업을 그룹 답이 없기 때문에 네. 굳이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는 거죠. 그럼 보자마자 이렇게 교체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쟁탈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거점을 뺏기게 되는 위험한 때문에 자굴배! 2층 브로커! 서로의 배! 서로의 배! 자 그리고 카르페가 킬을 만들어내면서 유리한 분위기를 퓨전이 만들었습니다. 자 카르페! 아니 카르페! 야 내 손으로 친해 선수들에게 우승을 만들어주겠다? 서울 입장에서는 소업 선수가 잠들어서 주방을 예.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힐벤 다음에 너무 무력하게 당했고요. 자리가 자면 그 순간 끝이죠. 그렇죠. 쾌활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자리까지 뺏기고 무엇보다 이거 필라델피아 표정 궁돌기 시작하면 이거 서울 다 먹거든요. 이번에 무조건 들어오는 거 주방으로 살리고 걷어내면서 가야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다섯명이 모였고 자 잘 쳐내고 있는 벨로스리아 선수입니다. 자 벨로스리아 선수도 무리하지 않고 그냥 계속 툭툭 쳐주면서 자 들어오지 못하게 막 그렇죠. 만들다가 갖고 있면 들어오면 되거든요. 네, 지지광선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적당한 압박만 넣어주겠지 이렇게 말이죠. 오, 그렇게 피가리 됐고요. 오. 자 그리고 프로핏 계속 측면에서 딜을 오! 아 비다이! 힐맨! 힐맨! 힐맨하게 에임같이 잡아냈고요. 하지만 자, 교환! 교환했죠. 어 탱커를 네. 교환했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 입장에서 피갈리하면서 천천히 밀고 들어가면 자리를 그렇죠. 장악하기 쉽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거점 홀딩 잘해주고 있는 퓨전입니다. 자 퓨전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홀딩하면서 둠피스 합류가 빠르잖아요. 네. 둠피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노가 쉬면서 치고 나올 때 카르페! 나노 카르페! 자 사이드 들어가면 카르페! 카르페! 지금 이러면 피츠 선수가 갔고요. 벌써? 아, 벌써 안 들어갔어요. 붙지 않았고 본대 1위 확 빠지죠. 나노 자리야? 그리고 나노 자리를 믿고 들어가는데요. 자 그럼 가져가세요. 오, 네. 오. 자, 거점이 한 끗 차이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네. 자 확실히 이런 게 어제부터 픽사 선수가 치고 빠지고 생존하는 게 참 좋네요. 거점은 좋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완급 조절에 거의 지금 통달했어요. 예. 자 비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오 1배 바로 붙고요. 어 조준경 먼저 들어가죠. 카르페 카르페. 자 이거는 조준경 킬을 내기보다는 쫓아내서 거점을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맞습니다. 자 비치 맞죠 조준경. 비트 올렸고요. 네 사용하면 다시 한번 자탄까지. 어 차이 들어가. 자탄이 빨리면서. 아 오히려. 거세 스스로 들어가게 된 네. 아군 지켜주러 간 거였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 선수가 터지면 뒤집어 없기 때문에 제 선수 지켜주러 갔다가 보인트 터지면서 자 서울의 그 중력 듯한 소프 선수가 큰거해줬죠. 네 그럼 결국 흐름은 서울 쪽이 지금 미세하게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좀 바꿨습니다. 이제 제스트 선수의 용검이 있으니까 벨로스리아 선수가 윈스턴을 이용해서 좀 더 이제 겐지에게 좀 더 무게를 실어주겠다라는 픽이고요 지금. 자 게다가 이제 서울이 아나의 둠피스트를 정말 잘 마크해주고 있고 뭐 주방도 지금 잘 들어가고 있어서 힐벤 변수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자 네 사이드 싸움 중요하죠. 네 그래 사이드에서 이 싸움 책임져주고 있는 프로핏이고요. 자 벨로스레아 먼저 뛰었고요. 체력 위기 오 또 잡았어요. 오 피치야? 오 개인고요. 예 에임가 선수가 자 발굴 와야죠. 발굴 오면 이제 출풍차 왔을 때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용감을 입고 나노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자 벨로스레아 지금 서울의 나노도 왔거든요. 아! 오 카르페 여기서 카르페 선수가 펄스 오기 전에 변수를 만들었죠? 어 나노 자리야 빼놓고 빼놓고 뒤로 빠지기? 와 빼는 게 여기서 아 이렇게 제압을 하면 서울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한 턴 밀리고 예. 그 다음에 나노 용검이 있지만은 비트가 있기 때문에 예. 비트 뽑아내고 그 다음에 한 턴 길어진다면 조준경이랑 자탄까지 볼 수 있는 서울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도 어제 나노 용검이 있으면은 거의 무조건 제스트가 해줬거든요. 비트를 뚫고도 잡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자리아까지 있어서 쉽진 않죠.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용검 타임이 늦어지고 있고요. 벌써부터 아! 조심해야 돼요. 오! 오 잘 살았고 자 표정 마지막 게임입니다. 용검 그냥 용검 오 늘면서 그냥 아 나도 안 줬어요. 오 이거 진짜 이거 살아나 비트 뽑으려고 비트 뽑으려고 그렇죠 비트는 교훈 그냥 교환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거니 막걸리 벨로스레아 딥라인을 벨로스레아 정리하면서 와서 와 서울이 강제로 비트를 그냥 뽑아먹고요. 그리고 나서 이득을 챙기는데요. 진짜 스마트했죠. 이거 나노 용검으로 예. 가면은 어차피 비트 카운터 맞을 거 뻔하니까 그냥 용검으로 위협으로 빼내고 이후에 나노로 두 턴 가져가면서 이거 퓨전이 가져옵니다. 자, 서울은 그럼 비트를 쓴 만큼 제 선수를 무조건 잡았어야 됐는데 심지어 또 살아나가서 손해가 많아. 그래도 자탄이 있으니까 이번 자탄을 해봐야죠. 맞습니다. 여기서 중력 자탄에 이어서 생체 수류탄 잘못 맞으면 그대로 게임이 끝인 거라서 퓨전은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되고요. 벨로스리아 선수는 방금 최대한 아껴서 거기서 빠진 거 봤어요? 어 이러면 원시분 누가 아 원시분 누가 못 쓰고 스타트리기 다시 한번 결정적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면 터치가 많이 힘들죠. 아 이거 아쉬운데요. 퓨전 입장에서 터치를 하더라도 자탄으로 정리가 가능한 그림이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결국
그 마무리가 되면서 서울 한 번의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거점을 빼앗아온 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굳히면서 게임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벨로스레아 선수가 원시의 분노랑 방벽을 아껴가면서 네. 자리아 자탄톤을 혼자 이렇게 막아주면서 카운터를 치나 싶었는데 오히려 궁을 키지 못하고 가버리는 바람에 너무 무기력하게 밀렸습니다. 마지막 턴은 바로 자탄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네. 아 이거 쓰면 상대 자탄 오는데 이 생각하다가 누르지 못했고요. 서울이 정말 딱 둠피 조합 보자마자 바로 카운터 조합 들고 와서 천천히 밀고 나간 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빠른 판단을 한 것이 결정적으로 좋게 작용이 되면서 자 서울은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의 퓨전은 더더 망설임 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서울 다이너스티 또 러쉬 들고 나오죠. 퓨전도 설마 또 쓰겠어라는 생각에 자 네 봤을 거예요 지금 이제 슬슬 자, 네. 확인했죠. 자 보고 나서 대체 한번 또 보시죠. 조합을 또 밖으로 가죠. 밖으로 가나요? 네, 지금 네. 밖으로 갑니다. 그쵸, 밖으로 갑니다. 예, 지금 빠르게 교체하러 가고 있는데 서울이 약간 전략이 바뀌었네요. 올해 네. 전술 자체를 좀 다채롭게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 경기마다 약간 새로운 팀이 되는 느낌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조합을 교체했고 들어갈 준비 중인 퓨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퓨전 입장에서는 벨로세레아 선수가 정면에서 진입을 해주고 카르페랑 제스티를 사이드로 돌려서 동시에 들어가면서 변수를 볼 거란 말이에요. 에이, 힐벤 쓰려고 오른쪽 돌았는데 중경 그냥 막으면서 힐벤 연기를 막으면 그냥 막 잡고요. 자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이 체력관리 이후에는 커요. 맞습니다. 이거 혹시 한번 봐준 게 이야 이렇게 빈다이 마킹이 너무 좋았네요. 여기도 말이죠. 와, 저 전투로 쉬운데! 여기, 잘 밀셨어요. 여기 떨어지기 너무 쉬운 구조라. 네. 근데 서울이 저는 정말 독특하게 생각했는 게 지난 경기에 어떻게 보면 상하이가 이 조합을 쓰다가 졌잖아요. 예. 그 경기를 보고 상대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다 파악하고 온 것 같아요. 에인가서도 도는 위치를 미리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심리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분석도 그렇고 상대 수를 읽어내는 이런 모습에 지금 퓨전이 조금 당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필라델피아 퓨전 조합 자체가 정면에서 대치하는 구도로 들어오면 불리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다이너스티 본인들의 조합의 취약점을 잘 알고 카운터를 잘 쳐줬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낙서 조심해야 되는 퓨전이 서울은 분위기 좋습니다. 스킬 빼고 나간 다음 그 다음에 힐맨과 함께 들어오는 게 진짜인데 네. 수면 힐맨 아 벽에 걸렸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 없죠. 파워블럭 잘했어요. 네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잘리면 필라델피아 퓨전이 아무것도 뭔가 교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점유율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자신감이 느껴져요. 모르는 조합을 할 바에 너네가 해본 맵을 골라서 너네 전략 전술 알고 있는 거 완벽하게 파괴하겠다. 상대방이 잘하는 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겠다. 그렇죠. 보여준 거를 두 번 안 당하겠다는 그 의도가 너무 느껴집니다. 자 이런 방법에서 깰 필요 있고요. 자 라인 어떻게 못 맞힐 수가 있을까요? 잘 살았고 나주도 중경으로 강추시죠. 왔고 지금 파멸의 경우로 버텨보지만 앞에서 도망가지 않게 나오지 않으면서 이대로 굳히기 들어갑니다. 지금 서울이 템포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를 완벽하게 받아치자라는 그런 네. 전략이 제대로 통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경기 자체가 이번에 들어가더라도 위기거든요. 그렇죠. 100대요? 예, 100대형 분위기입니다. 네. 더 눈물 있습니다. 됐고요. 이게 터치는데도 루시우가 밟다가 터지면 비트가 뒷그림이 없어서요. 그죠. 픽사 선수가 어떻게든 비트를 채울 때까지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되면 눈보라 사용하면서 100대형 분위기 자 돼지고 쳤으면 터집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 끝날 것을 보이는 상황. 돼지고 쳐! 제스트 용범 이어갈 수 있는 힐벤을 받아서 네. 두 명 떨어졌어요. 이러면요? 이러면 자 제스트가 키어박 봐서 자 여기서 키어박 한번 받으면 이거 혹시 모르는 겁니다. 용범 마무리 되거든요. 지금 나노를 들고 갔거든요. 임가시 네 거점을 이러면 배우스 밟아주고 나노를 제스트 아직 모른다. 하나 여기서 둘 둘 이러면 아직 모른다. 와 이거 재밌네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하지만 빈다임 체력이 없거든요 지금. 그치만 이미 많이 교환이 났기 때문에 네 필라델피아 퓨전이 궁극기를 투자하면서 가져갑니다. 빈다임 뭐 갈 데 가더라도 그 전투로 시위에 뭔가 정석 같은 느낌이에요. 빈다임이 이게 사이드 견제를 해주다 보니까 예. 이 겐지라든가 아나라든가 뭔가 활약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힘들게 갑니다 필라델피아. 자 그렇죠. 러쉬와비 초반에 잘 먹혔은 거지. 자, 이제 궁극기 다 썼으면 바꿔서 상대 궁도 없겠다. 그냥 나눠 채워가지고 화력으로 들어오는 거 거둬내고 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리로 어떤 활약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나눠 오기 직전. 자 카르페 선수도 펄스를 잠시 후에 사용할 수 있고요. 아나 지키면서 들어가서 나노까지 채운 다음에 거점 밟아야 되는 건 퓨전이거든요. 이러면 또 나노 오거든요. 이런 급해지는 건 퓨전. 펄스 변수 대비해서 방대 아껴놓은 거 보세요. 방대 아껴놓은 거
자극! 아! 자극을 주지 않는 서울 다이너스입니다. 아니 오늘 상하이를 잡고 와서 그런지 확실히 몸놀림이라든가 자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난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입니다. 오히려 연속적인 경기에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오히려 앞선 경기에서 손이 완벽하게 풀린 듯한 서울 다이너스티 모습입니다. 오, 퓨전 좀 많이 고이는데요. 그렇죠. 서울의 움직임이 지금까지 좀 딜라인을 좀 공략하는 움직임이었다면 지난 경기 이후에 확실하게 초롱성 같은 수비를 보여줘서 예. 상대가 들어온 조합을 했다고 오히려 그냥 갈려나가요. 네, 게다가 이번 정규 시즌에서 이미 퓨전이 한번 뼈 아픈 패배, 0-3 패배가 있었는데요. 일단 서울의 기세에 이렇게 짓눌리는 경우는 퓨전 입장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세트에서 또 어떤 경기가 나올지 이 세트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의 기세가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잠시 쉬는 시간 동안에 표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 러시 상대로 본인들이 자신 있어 하는 둠피조를 들고 왔는데 네. 상대가 워낙에 그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지난 그렇죠. 경기 때 보여줬던 전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힐밴 도는 것도 알고 있고 아나 도는 거 그냥 빈벽으로 막아버리고 네. 확실하게 카운터를 치다 보니까 첫 단타를 이기고 시작했어야 되는 둠피 조합이 네. 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정작 나중에 또 카운터 조합 나오니까 더 힘이 확 빠졌죠. 맞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되면 뭔가 이제 표전 입장에서 어제 보여준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번 경기 좀 색을 좀 바꿔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MN3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 해맑게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밝은 미소를 띄우고 있는데요. MN3 선수가 확실히 위도메이커라든가 히트 스케일을 굉장히 좀 잘 다루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MN3 선수의 이제 그런 위도우라든가 또는 캐서디 캐서디 쐈다 하면 그냥 두 발 중에 한 발은 거의 머리에 맞추는 선수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수비 지금 서울이 비교적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네 수비적으로 올 거야? 그럼 내가 갈게. 네. 하는 그런 자신감이 보이는 MN3 선수입니다. 세 번째 맵에 스포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 퓨전의 어떻게 보면 장점의 단점이 본인들이 잘하는 게 명확하고 단점도 명확하다 보니까 그렇죠. 무슨 맵이 나올지 솔직히 뻔해요. 아 맞습니다. 아이엠발대 지브롤터 뭐 푸시전자로 가면은 뭐 뉴킨스트리트 그렇죠. 본인들 자신 있는 맵이 이거라서 근데 문제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구조다 보니까 패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상하이 상대로 우리 이 맵에서 애쉬만 하는 게 아니라 솔저도 한다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서울 다이너스티가 이 퓨전의 해처모여를 카운터 칠 수 있을지 아니면 알고도 당할지 네. 이거를 봐야죠. 맞습니다. 자 그만큼 서로 간에 이제 전략과 전술 무엇보다 장단점에 말씀하신 대로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잘 이용하는 팀들 그리고 남들보다 무기가 조금 더 많은 팀이 확실하게 좀 유리하네요. 이제 준비해온 전략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가 진짜 그 승부의 한 끝을 가리는 네. 그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뭐 숨겨둔 픽이 있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양팀 다. 네. 자, 그리고 퓨전 입장에서 MN3와 제스트 이들은 이제 겁이 없는 그런 신애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퓨전 같은 경우에 상대 윈슬 네. 뛰면은 벨로스리아 선수와 제스트 선수가 바로 뒤로 뛰어서 상대 윈슬 다섯 명이 덮는 그런 구조의 플레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겐지보다는 조금 더 기동성이 보장되고 생존력이 보장된 프로핏 선수가 트레이서를 골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서울의 장점이죠. 네. 겐트 모두 되는 프로핏과 서브탱과 메인탱을 오가는 스머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을 매번 쉽게 꺼내준단 말이죠. 오히려 먼저 됐어요. MSN 자고요. 수업 피가 됐습니다. 아 자고 있었어요. 아, 이러면 자 그렇죠. 후섭 선수 굳이 분위기 뛸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는 이러면,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이 못 들리는 분위기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는데요, 서울. 와, 서울 정말 이번 시즌 굉장히 매섭습니다. 사실 겐지 조합이 이렇게 예. 싸움이 늘어지면 트레이서의 기동력과 생존력이 밀리게 되는데 그걸 아는 수법 선수 굳이 무리해서 안쪽으로 안 뛰고 천천히 연속 밀면서 트레이서의 장점을 제대로 살렸죠. 네. 자 이렇게 되면 퓨전 입장에서의 장점이 두드러져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필라델피아 퓨전 같은 경우에는 겐지를 기용하다 보니까 한번 겐지 턴, 그 스킬 턴에 한번 그었을 때 뭔가 마무리가 나야 뭔가 굴러가는 그림으로 나오는데 다이너스티, 그 서울 다이너스티가 잘 받아쳤고 지속싸움으로 간다면 트레이서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이 성벽 구간에서 시간을 최대한 오랫동안 끌어줘야 됩니다. 자 반면에 서울은 이 기세 그대로 쭉쭉 가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좋은 위치를 자리 잡고 미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윙게인이 조금 더 딜라인을 물기 수월하긴 한데 서울도 그걸 알고 자 뺄 거예요. 그래서 루시우가 지금 뒤쪽 라인에 살짝 자리 잡고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슬슬 여차하면 뛰어야 될 각을 보였죠? 자 이런 케어가 필요하겠죠? 스모프 좋아요. 스모프도 한번 재워치면서 자 이 다음 누가 또 킬을 먼저 만들지 보겠습니다. 윈트가 이렇게 화물을 밀고 결국 와야 되는 건 이제 퓨전인 걸 만드는 거죠. 화물 맞아요. 밀리니까 너네가 와라. 마음을 급하게 만드네요. 내려와 내려와 이거 아니에요. 지금 벨로스레아 스킬 한번 빠졌거든요. 지금 밀어내면은 그 다음에 서울 타이밍. 그리고 펄스 다시 한번 차 오르면서 프로페시 변수를 만들 준비 중. 겐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압박 중에서 화물 밀고 있고 자 이제 그렇죠. 한번 상대 스킬 빠졌을 때 뒷라인이 안쪽으로 진입합니다. 지금 2층으로 가죠 서울. 네. 자 올라가면서 기회를 포착 중입니다. 퓨전 반격을 해야 돼요. 네, 아나가 못 갔어요. 네. 네, 아나가 뒤쪽에 혼자 남겨져 있어서 제 선수와 벨로스레 선수가 잡고 왔고요. 그렇죠. 화물 계속해서 홀딩해 주면서 아직까지 급한을 못 갔어요, 지금 퓨전. 일단은 지금 서로 하나씩 교환을 해냈고 화물을 계속 밀었죠, 지금? 화물 민게 그죠. 뒷라인을 내주더라도 네. 한 번 이겼을 때 2점까지 위치까지 밀겠다! 대처하는 과정에서 화물을 쭉쭉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트레이의 장점이잖아요. 화물 관리가 너무 잘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홀딩하러 와야 돼요. 화물 던지면 안 되죠. 자, 이거 되자, 되자. 피치도 사이드로 돌았거든요, 뒤로. 이렇게 피치 살려내지 못했고 이러면 큰 싸움 없이 한 명씩 잃는 거 이거 큰 거 아닌가요? 자 이러면
아, 나노 연검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네. 게다가 지금 이런 화물이 계속 밀려요. 화물이 계속 쭉쭉 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더 계속 밀고 있었어요. 자, 이제 상대가 어쩔 수 없이 화물 홀딩하게 되면 예. 나노 조준 경우 충분히 비트 차이 보여줄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이제 막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밟아야 되는데. 밟아야 되는데. 아, 나노 조준 경. 이러면 약속된 플레이죠. 나노 조준 경. 근데 비트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비트 차이로 인해서 막아낼 수가 없는 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모조봉 뭐 선수가도 괜찮지만 아까처럼 화물 관리가 안 될 때는 그냥 네. 제가 봐서 퓨전도 그냥 한번 시원하게 잘 해보고 아니면 트레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로 간에 소위 눈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래 하면 화물이 밀리는 와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아이엠바이드 이것 점에서 한타 한번 하고 밀었어요, 서울이. 네. 단 한 번. 그만큼 운영에 있어서 표전이 좀 쫓기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서울이 준비를 정말 많이 해왔네요. 네. 상하이전도 맞춤 전력을 준비해오더니 퓨전에 그래도? 자, 이건 약간 사고죠, 사고. 네. 루피 선수 입장에서는 숨어있다가 딱 걸렸죠? 네. 자, 본대는 그냥 포킹하다 빠지면 되고요. 네. 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슬슬 본인들의 턴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표전입니다. 자, 퓨전은 답답할 거예요. 본인들의 장점이 나오기 전에 상대가 애초에 해처 모혈을 지금 보여줄 딜란 나무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앞라인 밀면서 화물 관리. 그래서 보니까 잭 선수가 힘을 쓸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어제 그 시원한 용검 플레이가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잘 잡았어요. 용검, 잭스 용검. 자, 용검 킬백 카드 쳤고요. 아, 체력이 없어요. 킬러 라인을 쫓지를 못합니다. 트레이저. 그 옆에 붙긴 했어요. 저 민수 선수 붙긴 했는데 아나가 잡혀서 이거 트레이스가 추격하면은 아예 그냥 기술 들어가야죠. 어, 템포가 좀 서울 다이너스티에게 좀 많이 밀리는데요. 자, 이러면 마지막까지 거의 준비가 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자 에임과 벨스 만들어야 돼요. 자, 결국 트레이를 들고 오긴 했거든요. 네, 예.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죠. 자 여기서 에임과 잘리면 큰일 나는 거 벨스 나도 쏠죠. 밟아야 되는데 이러면 조준명까지 그대로 들어갑니다. 굳히기 자 MS니가 잡아냈고 서울이 아니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압도적이고 파괴적이고 네. 도저히 말릴 수가 없는 예 어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파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의 분석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예. 상하이전도 그렇고 퓨전전도 그렇고 지난 경기를 통해서 상대의 전략전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파괴할지 준비를 정말 많이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한타가 없었어요. 서울 입장에서는 시원한 한타였지만 퓨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턴에 뭔가 만들어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울 다이너스티가 1거점에서 한타 한번 했고요. 2거점에서 한타 한번 했고요. 3거점에서는 많이 쳐줘서 1.5번 한타했습니다. 그 지금 그만큼 말렸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밀리고 있어요, 퓨전이. 오버워치에서는 한타를 적게 할수록 진짜 운영을 잘하는 건데 아, 그렇죠. 네, 화물 관리를 그만큼 잘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앞서서 한번 운영이란 무엇인가 여러 차례 뭐 대도도 나왔었고 네. 뭐 화물 도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프로피 선수와 말씀하셨던 스머프 선수 이 두 명에서 화물 운영이 끝내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퓨전 입장에서는 아 이거 스머프가 들어와야 우리가 앞에서 공간만 먹어주다가 벨로스레아 제스트 윙겐이 스머프를 잡는 거는 스머프가 네. 안 들어오고 대체 싸움이 되자니 당연히 겐지가 트레이서에 비해 화물 관리가 안 되죠. 아, 그렇죠. 누적길도 밀리고 생존력도 밀리고 그 모든 단점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막 퓨전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만큼 화물 홀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거 이대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퓨전은 이제 마트레이서를 기용을 해서 화물 관리 싸움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제스트 선수가 겐지를 기용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그렇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냥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 퓨전의 워낙에 그 스타일이 약간 좀 받아치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마트레를 선택을 네. 하고 트레이서 잘하거든요 제스트 선수도. 자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인 팀이 결국은 이겨요. 자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 이렇게 된다면 서로 벨로스레아 쳐내기! 벨로스 다 드리기! 이렇게 다시 한번 벨로스레아가 터져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공격 입장이 윈스턴이다 보니까 진입할 때 스킬을 먼저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필라델피아 퓨전이 어제 보여줬던 강점을 본인들이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지금. 아 제스트가 스킬 잡혀주죠. 네 특히 체내 싸움 지게 되면 그만큼 공간이 많이 네. 상대방한테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피서가 잡으러 가요. 스킬 빠진 거 아니까 예. 벨로스레아 저 사이드 잡아냈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 킬벨면서 둘 무섭죠. 살아요? 오 이걸 또 살았네요? 해처모의 퓨전 그치 이런 걸 어디 좋았어요? 이런 속도 왕금 조절 정말 다 따로 노는 것 같으면서도 잠깐 돌려보면 다시 또 뭉치는 그렇죠. 자 터치 해주면서 프로피스 또 퍼즐을 채우고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퓨전 입장에서는요 근데 생각보다 터치가 오래되고 있고 아 1뱀!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 오, 제스! 제스! 어? 제스? 자, 이렇게 제스가 어떻게 올라오고 결승장인데 이대로 무너질 순 없죠. 그렇지, 이거 오버치를 기세에 뺏어갖고 아, 제스가 마무리해주면 더 해주네요. 들어갑니다. 결국에 윈트로 갔을 때 크로핀과 제스의 싸움에서 제스가 이렇게 해주네요. 그렇죠. 충분히 표정도 강한 팀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다가 정신을 다시 한번 차릴 수 있는 네. 이런 기회를 제스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벨로스레아 선수가 지금 스머프 선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힐밴도 많이 맞고 많이 밀리는 양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좀 더 신경 쓴다면은 퓨전에게 힘이 더 실릴 거예요. 그렇죠. 탱커의 움직임 그 디테일 0.1초도 놓치지 않는 창식에선 정확하게 또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또 시간 많이 벌어야 되고 네. 퓨전은 막히는 것이 뚫어야 됩니다. 자, 서울은 뭐 윈서의 미스와 윈서 터치로 되지만 위치 자체가 워낙 좋아서 이거 저 프로필 선수 전매 특허 힐밴 던지고 뒷라인 같이 붙고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네. 자, 2층에서 계속 버티는 중까지 자, 내려왔어요? 자, 제어 맞췄고 이러면 재워놓고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찍어 내려도 되거든요, 서울? 자, 혹은 제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역으로 내려왔고 역으로? 올려줬는데요? 우와! 이야, 안해줘도 창조적으로! 이야! 이거 이러면 안 물리죠? 그렇죠! 저기 못 올라가서 문제인데 예, 올라가면 고도차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야. 자, 하지만 벨로스리아 좋습니다! 자, 못 올라가는 솔자가! 따로 있다가 죽었어요! 네. 오늘 나노 지금 먼저 들어갔죠, 스머프? 또 이렇게 원시분 나노 원시분도 와, 드리블! 자, 피처까지 뽑아도 있고요! 확실히 이번 시즌 스머프 선수가 오면서 팀이 달라졌습니다! 자, 스터치를 또 쳐! 자, 더 런! 에미스리가! 길지옥까지! 이야, 스머프 선수 진짜 화끈하네요! 네. 리스폰에서 돌아오는 피치 선수와 포커싱이 딱 맞아가지고 아웃시켜버렸어요. 네. 이게 서울의 오토볼 장점인 것 같아요. 단순히 윈서가 터트린 게 아니라 좋은 위치 잡고 있을 때 강남을 뒷라인까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변칙적인 플레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대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 순간순간의 소위 센스 같은 거잖아요. 네.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퓨전의 흐름대로 가야 하는데 다시 한번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 돌아서 이번엔 조준경 변수. 오! 자, 먼저 뛰어요! 자, 먼저 조준경! 하지만 나도 컨트롤 잘 쳤고요. 벨로스레아 선수가 오면서 공격으로 한번 살려줘서 오히려 잡혔죠. 이러면 오히려 소위 쌈싸먹기. 자, 좋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궁극기를 빼냈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턴 서로 이제 비트 차이가 나는 서울이기 때문에 이거 힘 차이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턴이 되겠고요, 서울에게. 자, 물론 시간상으로는 서울이 물론 유리하겠습니다만 본인들 투지를 보여줘야 다음 경기부터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혹은 이번 경기를 역전 가능성 아직 있습니다. 자, 투자는 벨로스레아 선수 원시 번호가 있는 만큼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비트 빼내고 뒷라인이 빠지면서 비트를 무력화시켜야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빈다이 선수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스모이다가 빼앗고 넓은 곳으로 내쫓아! 이렇게도 참물 끼얹기! 이야, 정말 정신 차리기가 어렵게 만드네요. 제대로 참물 끼얹어버렸어요. 프로핀 부차 벌스! 자, 이러면은 비트 턴을 어떻게 보면 날릴 뻔했는데 홀딩도 잘 됐고 자, 그렇죠. 시간도 좀 잘 태우고 있고요. 네. 투저는 그래도 뭐 궁극기를 본인들이 쓴 건 아니니까 네. 자, 이번에 화물 관리 잘하면서 가야죠. 화물부터 결국 프로필 선수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미 시간상 2점까지 가더라도 시간에 쫓기는 그런 상황일 텐데 자, 퓨전의 이번 수는 좀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퓨전은 이번에 벨로스레아 선수가 원시의 분노를 이용해서 기존의 포지션을 막아들여줘야 되는 제스트! 또다시 막힐 땐 제스트? 트레이서 보는 걸 막으려다 오늘 터져버렸어요. 네? 자, 힐벤? 자, 근데 위치가 뒤돌아서! 위치가 뒤돌아서! 와, 정말 스머프 선수는 또 궁만 캐면 그거 누구보다 공격적이네요. 화물 관리도 해주고 있죠, 심지어 지금 서울? 화물 빈다이 선수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스머프 선수 이미 또 우승을 경험해본 선수잖아요. 그렇죠. 우승 DNA. 그렇죠. 우승 DNA를 사왔습니다. 네. 프로필 선수도 한번 그렇죠. 스머프 선수도 사오고. 네. 자, 퓨전 지금부터는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궁극기가 퓨전에게 유리한 턴이 왔기 때문에 이번 턴을 살리지 못한다면은 그 다음에 또 서울의 궁극기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이번 턴 무조건 저, 잡아야 됩니다. 자, 화물 붙어서 트레이서 유도하고 이때 본대 같이 들어와 줘야죠. 그렇죠. 자, 정면에서 또 윈서를 조심해야 되는 퓨전, 힐벤, MS입니다. 일단 지금 지금 피치 포지션이 아예 뒤로 돌아가서 자, 이때 퓨전 들어가야 되는데 걸렸어요. 잡고 간다는 생각. 빠르게 잡았죠. 네. 이걸 살려야 됩니다. 자, 그렇죠. 퓨전 늦게 가면 피치 선수가 리스폰트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솔저는 빠릅니다. 자, 자리 잡고 나노 조준경 있어야지 퓨전. 메인까지 이게? 이러면은 궁극기 쓰지 않고 밀어내게 된다면 네 3번 좀 더 빠르게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네요. 게다가 조부차! 진짜 와, 진짜
꽉 막게 혀를 뚫어줍니다. 그렇죠. 하지만 서울도 네. 뭐 궁을 쓴 것도 아니고 자, 뭐 상대 궁을 못 뽑긴 했지만 시간 차이가 워낙에 3분을 달성해 놨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허무하게만 안 밀리고 시간만 다 채우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와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아, 가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아주 잘 뚫어주는 제스트긴 한데 말씀하셨던 케어 힐도 필이 좋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잘렸으면 리스폰 꼬이면서 한타 한 번 하는 건데 저 살린 건 의미가 크죠. 자 이제 그래서 4개의 궁을 보유하고 있는 퓨전이고 이걸 잘 살려야 됩니다. 이번에 필라델피아 퓨전이 나누어져 충격이 있는 듯합니다. 야, 아, 이거 에임사 선수 약간 챙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프로핏의 펄스의 지난 경기요 고생했는데 네. 50분도? 자 이러면 역행만 이거 보고 잡으려고 썼는데 그렇죠 K까지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 근데 그래도 제스가 만들었어요. 네, 맞아. 제스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퓨전 이거 뭐죠? 자 이거 리스폰 날려요. 자 화물 밀고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기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궁극기 턴이 유리한 퓨전이고요. 네 서울 급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전설의 나노조 중에 있거든요. 네 지난번처럼 네. 못 쓰고 나왔다가 잘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비트 어 피곤해. 아 이것은 아 다시 한번 뒤로 물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한타인데 서울 입장에서 이러면 최소 무승부 보죠. 그렇죠. 이게 필라델피아 퓨전 궁극기가 유리했는데 방금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씩 잘라주고 턴을 꼬여내면서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러면 자, 그래서 마트레 막 강하게 그렇죠. 걸어줍니다. 지금 마트레전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 최대한 프로핏을 밀어내면서 기회를 만들겠다. 제스트 자 제스트가 펄스로 변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무조건 해야 돼요. 있을까요가 그렇죠. 아니라 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터치는 제스트. 돼요 터치는 되는데 네, 펄스로 하고 그렇죠 여기 오, 1대2 마크 1대2 드리블 그렇죠 힐러를 마크한 사이에 그렇죠 1대2 드리블이었어요. 지금 나도 그리고 아 근데 스모프가 버텨주고 네. 그 다음에 나도 주중장만 온다면 그리고 프로펫이 펄스 들고 오거든요. 어 이거 드론은 갈 확률이 높은데 네. 프로펄스 일단 프로펄스 자 스모프 펄스 자 보지 않았고 나노 조준경 오지마 오지마 아 둘 둘 둘 셋 셋까지 가는까지 가게 되나요? 와 이거는 프로펫이가 결국 이걸 막네요. 막아내면서 이렇게 마무리 서울 2대0입니다. 서울 다이너스티 분위기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네, 제스 선수 마지막에 분전해봤는데 워낙에 서울에 궁이 많아서 버틸 수 있는 수완이 많았죠. 그 기회가 한번 오면서 비트가 차기 직전 타이밍 있잖아요. 네. 거기 한번 기회가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에임가 선수가 피치 선수에게 잡히면서 기회가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빈다에서도 어쨌든 비트가 수적으로 밀려서 뽑혔을 때 후속 비트에 무조건 다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턴에 정리를 못하면서 결국 나노 조준경 턴까지 가버린 게 너무 컸습니다. 예, 뒷심의 서울 다이너스티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되고 있고 표전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떠한 특별한 전략이 좀 나와야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을 텐데 과연 또 이어지는 승부에서 1점 따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매치 포인트까지 서울이 만들지 궁금해지는데요. 3세트 경기로 잠시 후에 돌아오죠.
잠시 쉬는 시간 동안에 필라델피아 퓨전은 과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왔을까요? 현재 서울 다이너스티의 기세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고 무섭고 네. 예,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하나 봤습니다. 서울에 지금 이런 분위기 낯설다. 이런 서울의 그렇죠. 그 팬분인 것 같은데 어색함을 좀 느끼고 계셨거든요. 네, 압도적인 분위기 낯설다. 예. 하지만 서울은 이기고 있을 때 가장 방심하면 안 되는 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준우승 한번 했을 때만 해도 네. 패패패 승승승승 아 그럼요. 그렇죠. 예, 방심은 절대 안 되는 거고. 근데 방금 전 경기 왜 이겼냐? 데이터를 봤더니 원래 보통 10몇 킬 정도 하면은 하드 킬이잖아요. 그렇죠. 한 경기에 피츠 선수가 유일하게 20킬을 찍었습니다. 아, 진짜 피츠 선수가 20킬. 예, 그리고 자, 2위가 제스트 선수인데 제스트 선수가 10킬. 무려 10킬 차이였어요. 트레이서 기용한 시간은 프로필 선수가 훨씬 많은데 네. 제스트 선수가 그 공격 턴에 잠깐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핏보다는 좀 더 많은 킬수를 올려냈어요. 데이터상으로는 그만큼 제스 선수가 좀 보급문트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서울은 공격수가 많아요. 그렇죠. 특히 스머프 선수가 9킬이란 말이죠. 네. 서울의 장점이 이건 것 같아요. 상대가 어떤 조합을 써든 스머프와 프로핏이 지금 메타에 쓰이는 대부분의 영웅을 소화하다 보니까 네. 플랜 A와 플랜 B를 그냥 바꿔가면서 하니까 퓨전이 그냥 지금 다 파헤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브롤터도 사실 퓨전이 꺼낼 게 너무나 명백한 맵이기 때문에 서울이 분명히 또 뭔가를 준비해왔을 텐데 그걸 퓨전이 빨리 파회를 해야죠. 네, 맞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리그도 그렇고 오버워치라는 게임 자체가 나온 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르면서 메인과 서버 이런 개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그런 것들의 차이가 좀 적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 경계가 많이 그렇죠. 허물어졌고 맞죠? 그 경계를 많이 허문 선수일수록 더 그 선수의 그 개인적인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게 많이 올라가고 지금 실제로 스머프 선수도 사실 메인 탱커와 서브 탱커의 경계를 있나요? 거의 없어요 지금 스머프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서울에게 힘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퓨전은 지금부터 받아쳐야 됩니다. 사실 결국 우승을 하려면 다양한 전략 전술로 적재적소에 파일 하거나 네. 아니면 알고도 못 막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강력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고른 전장 지브롤터 MNC 선수의 위도우 메이커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MNC 선수가 해주지 못하면 그대로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MNC 선수가 지브롤터에서 진짜 많은 걸 보여줬거든요. 거의 혼자서 막았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그런 좋은 기량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자리 잡고 한 킬 안 볼 때 그 공격적인 걸 서울에서 하면 지금 퓨전 입장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할 때 해주는 피치죠. 예, 오늘 솔저에 이어서 위도우까지 만약에 이겨버리면 네. 퓨전의 모든 공격 수단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말이죠. 한 명씩 달리면 안 됩니다. 퓨전. 자, 힙핵 쪽으로 도망가서 빈다이 버티고 빈다이 오히려 역으로. 야, 닌천 겐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 다이너스티 경기가 이런 흐름으로 흘러갔던 적이 사실상 거의 없었는데. 야, 이거는 지금 필라델피아 퓨전이 여러 가지로 오히려 네. 복합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MNC 선수가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는데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네. 피치 선수한테 잡힌다면 진짜 이거 지금부터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기서 이미 자리를 좀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또 꼬여요. 이렇게 계속 뛰어듭니다. 스머프. 이렇게요. 가구리 없기 때문에 가죠. 와. 제호 살리긴 했는데 네. 와큐 좋아요. 그렇죠. MNC 도망가야 됩니다. 자, 딜각을 어떻게든 창조해내야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꼴더라면은 진짜 저기 다리 아래까지는 화물이 밀렸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잘 케어를 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필라델피아 퓨전도 벨로스레아도 이제 슬슬 드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었고요. 자, 근데 어쨌든 자리를 부작위 먹고 있어서 저 뒤? 방금 수기가! 따로 떨어졌어요? 자요 그래서! 네! 흘러내렸어요 말 그대로.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공이 빠지는 것도 뼈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위도우 딜각 막아줘서 선수도 그래서 지금 똑같이 네! 지금 나노! 나노 제스! 나노 긴지로! 이러면? 이득을 못 받고! 나노 무리가 1대1 막합니다! 이야, 빈다님! 우리 편에게 다가오지도 마,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많이 큰데요. 이전 고속도로예요. 이렇게 이런 6분 가까이 와 5분 36초. 이번 시즌 거의 가장 빠른 거의 수준 아닌가요? 원래 필라델피아 퓨전이 MN3 선수가 포켓스하면서 이제 웃으니까 네. 선수와 벨로스라 선수 굉장히 천천히 자리만 먹어주고 안정적으로 플레이했는데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빈다임 선수한테 잡아먹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 확실히 이번 시즌 서울이 좀 다채로운 전략을 보여주면서 퓨전은 말 그대로 큰일 났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죠?
필라델피아 퓨전이 기존에 본인들이 잘하던 받아치는 플레이를 잘했는데요. 지금 다이브에서 뭔가 서로 갈리고 맞지 않는 모습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받아치자니? 그럼 서울이 먼저 와버려요. 지금 완전 그냥 갈려요. 자, 용검. 이 용검으로 한 방. 아, 그렇죠. 이래서 골랐거든. 이 맵. 그렇죠. MN3 선수의 이 한 방. 네. 어쨌든 여기서 5분을 태워버리고 그런데 본인들이 3점 거의 만들면 이기는 거니까 그런 전략으로 급선해야 됩니다. 자, 결국 니도우의 우세로 자리 먹는 거에서 2점을 가져가고 공간 싸움이 좋다 보니까 상대가 네. 촉박하게 들어오고를 받아치는 거에 능했던 퓨전인데 자 먼저 반대로 말하면 피치가 그걸 잡아버리면 그 모든 게 일그러져버려요. 그렇죠. 무엇보다 스머프를 막아야 됩니다. 스머프가 5킬로 전체 1등이에요. 어, 스머프 선수를 막아야 돼요. 집결, 자, 집결! 아, 집결! 여기 니도우를! 아오! 오, 오, 자, 못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반대로 제스를 터지고! 제스까지? 이러면 자, 집결이 없는 상태에서 제스가 용검을 꺼내 들더라도 불안합니다! 자, 게다가 화물이 밀리고 이러면 예. 이제 피치가 자리를 잡죠. 물론 MSM 선수 저기선 있긴 하지만 지금 스머프 선수가 막고 있는데 편하게 들이닥을 없잖아요. 상대방이 알고 있지만 제스 선수가 해줘야겠죠? 그래도 제스 용검이 유리한 턴이기 때문에 이번에 네. 제스가 해줘야 됩니다! 스머프 피관리! 이러면 된 거죠. 어, 이런 저, 막았죠? 와, 저는 겐지 머리가 작다 생각했는데 MSM 선수 입장에서 보니까 크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저기서 딱 기다렸다가 네. 오! 오! 근데 어찌됐던 간에 5분 40초 정도 뚫렸는데 3점을 안 주면 가능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도우의 체력주에 의존하면 사실 스머프 선수가 원시분도 왔을 때 억지로 그냥 딜강 막아버리면 힘이 확 빠지는 거라 결국 퓨전은 윈겐이 들어가서 다이브하는 걸 결국 좀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계속 빈다임 선수한테 막히고 있거든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자, 깊숙이 들어갔다가 빈다임 선수가 겐젤 쳐내니까 킬캐치가 안 돼요. 문제가 큽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필라델피아 퓨전 어제 좋은 기량을 보여줬던 제스의 나노 용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야겠죠. 안정돌 뛰었으면 MN3 하면은 정면은요. 자, 스머프는 원시분도 있으니까 살아나고 네, 이러면 돌아서기 무리하지 않고 빠져 오히려 케어가 지금 나노 용검 제스야. 나노 빈다임 나노 브리. 자, 그런데 MN3 또 해줬어요? 여기서? 여기 잡을 만한 한 상황. 놓쳤어요. 케어 됐어요. 이것도 케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본대가 이러면 자, 막을 수 있나요? 터? 이러면 뚫리게 되네요. 화물 이렇게 들어가죠. 맞벌게 되면서 2분 35초 서울의 기세를 막지 못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퓨전입니다. 앞라인 뒷라인 싸움에서 많이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도우 변수가 나오지 않으면 예. 민방적으로 한타를 내주고 있는데 벨로스리아 선수가 안정적으로 뛰고 스모프 선수를 접대 스모프 선수도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결국에 퓨전이 한번 윈겐이 네. 그 선을 잘못 넘었을 때 그 겐지와 윈서이 터지면서 네. 아,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사냥 시작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아마 서울 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사용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맹렬한 호랑이의 기세?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데 사실 알잖아요. 기세 한번 꺾이면 오버워치라는 게임 자체가 한풀 꺾이게 될 수도 있는 건데 퓨전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이대로 완패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실제로 양팀 다 윈스턴 겐지를 이용한 다이브가 주력인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예. 기세가 많이 눌렸어요. 기세가 눌린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다 보면은 MN3 선수에게 기대를 많이 걸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위도우의 길각이 닫힌단 말이에요. 네. 네, MN3 선수도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기대가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피트한테 물렸을 때 가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면은 길각이 안 나오니까 이게 약간 좀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할 텐데 현재까지는 사실 답안이 마땅해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몰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팀에서 제스 선수의 겐지가 활약을 해야 하는데 힐러 라인, 서울 다이너스티 힐러 라인이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오늘 빈다임 선수가 유난히 견고해요. 예. 그래서 MN3 트레이서? 자 트레 겐지? 아하, 다시 바꿔주고요. 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조합까지 좀 바꿔주면서 여러 가지 뭐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결국 제가 봐서 퓨전이 이기려면 MSU 선수가 한번 크게 터트려주면서 억지로 전선을 무르게 만들고 좋은 위치를 잡은 윈겐이 요리하는 그림으로 가야 되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겼었고요. 네. 근데 오늘 서울이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 않아요. 그냥 뭐 완숙미라던가 그냥 완성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벨로스레아 선수도 계속해서 잘 밀어내주고 있고요, 서울이. 예. 자, MN3 톡톡 치면서 더 밀어줘야 됩니다. 한 번의 기회 올 때마다 헤드샷을 날리지 못하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비 겐지를 기용하면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서울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제스 선수와 벨로스레아 선수가 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피치 선수가 확실히 유효타가 좀 많이 나오면서 자 딜을 누적 중이고요. 네. 서울은 안정적으로 네. 굳이 맞도우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이거 케어가 되죠. 네, 스킬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케어가 좀 되면서 다시 뒤로 예, 불러주고 있고 밸런스를 잘리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스킬이 빠졌기 때문에 오 제스트 오 제스트 오 케어 됐어요. 오. 네. 이런 나노가 전에 서울이 조금 더 빠르죠. 자 이렇게 벨로스라 선수가 빌드업을 해줄 때 균열을 내줘야 돼요. MS 선수가 네. 네, 아직까지는 네, 딜각이 협소해서 나오기 쉽지가 않죠. 그렇지 여기를 좀 뚫어내야지 그나마 딜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양팀 다 나노가 준비됐고요. 자 슬슬 근데 이렇게 시간이 끌리는 것은 서울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3점에 2분 30초나 벌어놨기 때문에 서울이라서 예. 그냥 시간만 채워도 이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 어떻게 좀 방법 없을까요 지금 필라델피아 퓨전? 아, 퓨전이 상대가 들어오는 걸 받아치는 거에 너무 능한 팀인데 지금 먼저 들어가서 프로필! 용건은 없지만 먼저 배우고요. 균열을 근데 이런 플레이가 퓨전에서 나와야 되는데 약간 좀 아쉽습니다 지금. 지금 퓨전도 궁극기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단 말이에요. 불리하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타이밍을 내주다 보니까 네. 계속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수 창출을 위도우의 한방 외에는 노리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들어오면 그걸 받아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처럼 과감하게 들어와서 받아치는 게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터지게 되면 이제 기세 들어가서 위험했죠. 갈고리 빠져서 네. 자 위치 보고 피치를 계속해서 물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어 중. 그리고 언제 또 프로필이 달려올지 모릅니다. 지금 제스 그래도 나노 용건 거의 다 왔고요. 자, 피치 케어가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MS가 여기서 하나 더 네 재웠어요. 그렇죠. A같이 큰 거 해줬어요. 네 용검을 꺼내 들었는데 잘 재워줬고 그렇죠. 이러면 자 슬슬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 만들었습니다. 퓨전 딜라인도 보여줘야죠. 네. 수면총 사실 그럼요. 수면총 변수 덕분에 상하이를 너무 쉽게 가져왔던 거잖아요. 예. 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화물을 비빌 수 있는 스마프 선수입니다.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서울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앞에서 그냥 터치하고 궁극기 뽑아내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비비면서 다시 한번 버티고 있는데 집결 그래서 뽑아냈고요. 이러면 자 이러면 하지만 자 원시공도 끊으면서 근데 자 킬캐치 잘해주면서 그래도 1점까지는 이 정도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잘 버텨주고 싶어요. 피치 강팀 장치 지금 예. 어떻게 보면 천장이라고 불렸던 상하이도 잡았는데 네, 퓨전은 이제 3대0으로 이겼던 4위 시드만 바꿔온 팀인데 그렇지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자. 확실히 피치 선수가 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이 결승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상하이와의 경기에서는 조금 뭔가 지금 경기와 비교적으로 조금 부진했었던 피치인데 오히려 지금 손이 풀렸다는 듯이 너무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머프 선수 서로 인스타에 뛰어서 위도를 불렀는데 벨로스리아 선수는 못 잡고 지금 잡니다. 문제가 터지는데요. 오버워치 2에서 윈스턴 혼자 저렇게 진입해서 킬을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네. 그걸 해냅니다. 그 우승하기 위해서 영입해온 선수예요. 그렇죠. 우승 DNA. 네, 우승 DNA가 뼛속 깊이 자리 잡혀있는 선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스모프 선수는 만약에 서울로 이적하자마자 우승을 하면은 네. 진짜 오버워치 2의 그렇죠. 최고의 탱커 자리에 오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중요한 자리고 하지만 퓨전 여기서부터 역전 모습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누는 거 가야 돼요. 엇박으로 빠르게. 그 제스트 되기 전에 물렸어요. 자 템포가 느려지면 손해 보는 건 퓨전이에요. 지금 그럼요. 시간에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까부터 퓨전이거든요. 자 뒤에 있는 거 알아요. 이게 방금도 벨로세리아 선수의 스킬이 버티는 용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나누는 건 같이 들어가지 못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남은 시간도 얼마나 이렇게 한 명씩 잘리면서 시간이 이 몇십 초라는 시간이 이렇게 흐지부지 타는 건가요? 자 근데 제스 선수가 이거는 그냥 강제로 열어줘야 돼요. 예. 좋은 각 찾다가 사실 MS 선수는 지금 변수를 만들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요 팀을 와 근데도 하나 잡고 자 하지만 이거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와 이거 아니 이거 채워버리면 도대체 게임을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사실 필라델피아 퓨전은 이미 공격 위도우는 자리가 불리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MS3 선수에게서 터질 수 있는 그런 거는 기대치가 낮은데 기대치가 제일 높았던 나노용검 이렇게 무력하게 막혀버리면 너무 힘드네요. 다음 턴? 일반 기술 하나로 궁 두 개나 바꾸는데 어떻게 이겨요? 저 MS3 선수는 지금 민수기한테도 물리고 있고 그만큼 제스 선수가 나노용검에 모든 걸 걸고 해줬어야 됐는데 예. 수면총 하나에 무력화가 돼버려서 자 이제는 프로핏의 용검이 그렇죠 가거든요 뒷라인으로. 네 그래서 이 용검에 의해서 또 중간에 갑작스럽게 예 이렇게 또 키를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적재적소에 함정을 잘 파놔요 서울 다이너스티. 앞에서 자리를 먹었다는 수비의 2점을 100% 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예요 지금 다. 네
자 이러면 이미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 화물에 붙어야 되는 것도 굉장한 압박인데 예. 화물에 붙을 사람도 마땅히 없고 붙으면 피치가 프리딜이 열리고 네, 그럼 뭐 기대 컷은 필수죠. MS3 선수의 말도 안 되는 캐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스킬 빼내고 차이도 나거든요. 자 상대 뒷라인 봤죠? 갈고리 빠르게 갔죠? 갈고리 갔죠? 이러면 들어가 준비 좀! 아 사냥 들어갑니다! 바닥하다 쏟아주고 둘! 이렇게! 아 잡아냈지만은 자 예, 직결이 준비된 서울의 뒷라인은 버틸 가능성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드리블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스모프 선수 현재 10킬로 최단 킬 만들어내면서 3-0 자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예. 있습니다. 자 갈길이 손보로 나오고 트레이서 나오고 자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바로 집결을 놓고 빨리 가야 됩니다. 자 그 손브라가 터치를 그 터치 되고요. 근데 집결. 또 프로프 선수가 트레이서 들고 와서 아 트레이서 아, 수배까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비빌 수가 없죠. 없게 되면서 아. 자, 분위기는 3-0 대가리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을 강팀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어, 와, 서울 다이너스티. 어, 제가 그동안 중계하면서 이런 서울은 처음입니다. 네. 정말 지릴 것 같지 않은 서울. 예, 처음 어, 느껴봅니다. 원래 이겨도 약간 불안하고 예. 이거 있을 때 더 불안하고 그렇죠. 강팀 뒤에 더 붙었잖아요. 판독기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아, 서울은 어 이제 3전 뭐 2선 3선승이다 이러면 2점 먹었을 때 가장 불안했어요. 맞아요. 아 심지어 4선승이다 하면은 그렇죠. 3점 먹었을 때 불안하고 더 불안하고 야 그랬는데 오늘의 경기력은요 어 이거 필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놀랄 것 같고 체급에서 와 왜 이렇게 무섭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게임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필라델피아 퓨전 입장에서는 서울 다이너스가 완전 견고한 벽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퓨전이 너무... 약간 약점을 공략한 팀인데 예. 서울은 약점이 없어요. 상하이처럼 정말 살려들어서 약점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퓨전이 사실 그런 팀보다 받아치는 팀이다 보니까 예. 아 서울이 상성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예, 없어도 약점을 어떻게든 이 짧은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이대로 0-3입니다. 자 과연 이어지는 경기에서 퓨전의 투지는 어떨지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우승까지 단 한 경기 남겨놓은 서울 다이너스티입니다. 자, 5년 만에 자 우승을 노리고 있고요. 자 프로피 선수가 얘기했었죠. 작은 우승이라도 자 우승의 맛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고 서울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아직까지 우승은 아닙니다만 네. 확률상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긴 했어요. 저 많이 높아졌죠. 네. 왜냐하면 이제 패자가 맵을 고르기 때문에 만약에 4세트 진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맵을 세 번 연속으로 고르는데 아 그렇군요. 네, 사실상 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필라델피아 퓨전 역시 포기하지 말고 한 세트만 일단 따자 이런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필라델피아 퓨전이 갈 길은 멉니다만 절대로 못 갈 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이번 세트를 필라델피아 퓨전이 가져가게 되면은요 본인들의 스스로 알을 깨고 오히려 나와서 맞아요. 아예 새로운 퓨전으로 그렇죠. 탄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이다 보니까 기존의 리그의 강자에게 눌리지 않지만 예. 큰 무대에서 한번 이렇게 리드를 줘버리면은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데 말씀하신 그렇죠. 딱 첫 강화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역전하는 경험을 얻는다면 네. 진짜 이제 퓨전이 정말 진정한 강팀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경기가 편한 것이 앞에서 윈스턴이 드립을 그냥 편안하게 하고요. 뭐 킬도 최다 킬 12킬 했어요 혼자. 2데스밖에 없는데 뒤를 물러 들어가면 크리에이티브 수면총 아, 계속 맞춰버리니까 오늘 말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퓨전? 수면총도 심지어 중장거리도 뭐 재워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 딱 재우고 정말 절묘한 순간에 그리고 윈스턴 재우는 것도 물론 가치가 크지만 나노용검을 재우는 거. 아 그거는 뭐 말 다 해줘. 네, 가지고 있던 자신감 그 모든 것을 털어낼 정도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나와버렸던 건데요. 자, 과연 이번 경기에서 퓨전은 어떤 대책을 마련해 왔을지가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경기입니다. 0대 3으로 밀리고 있는 이 상황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필라델피아 퓨전의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 예. 뒷라인을 공격적으로 무자니 수면 변수, 힐벤 변수가 너무 많이 나고 그렇다고 앞라인을 밀어내자니 스머프가 너무 견고하게 버텨주고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필라델피아 퓨전에게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가올 미드 시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전에 멤버가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카르페 선수가 들어오면서 앞서서 뭐 예상을 하셨듯이 네. 자 이번에 또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번 경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카르페 선수 보통 이제 밀기 전장이나 쟁탈 전장에서 들어오는데 퓨전의 맵 선택이 일단 중요해 보이는데 물론 서울이 밀기전장까지 가면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해요. 예. 반대로 퓨전은 승률 80% 정말 직면된 전장인데 문제는 이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퓨전의 스타일이 너무 파괴가 된 지금이라서 서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맵이 와도 지금 문제될 게 없거든요. 표정 보세요. 지금 표정 자체가 맵이랑은 하든 관계가 없다. 어떤 맵이든 간에 우리도 똑같이 많이 해봤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그런 표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 호랑이 기운이 이렇게 1, 2, 3 네. 결승전인데 자 있는 경우가 한번 있었죠? 네. 그랬다라는 것은 아직 방심할 테니까. 그렇죠. 말하다 보니까 기세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렇죠. 했는데 아직 모른다. 그때 하셨잖아요. 제가 했어요. 네. 했어요. 2년 전이었죠. 그렇죠. 빨간색 갑자기 뒤가 다 물들면서.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자 퓨전 입장에서는 네. 주황 물결이 한번 또 휘몰아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퓨전의 승률 100% 전자 그리고 서울 다이너스트의 승률 25% 전자. 자 물론 전적만도 고민 퓨전이 정말 강할 것 같지만 네. 퓨전이 지금까지 상대원 팀들은 여기서 자리아 리퍼 조합을 썼어요. 그러니까 벨로스리아 선수와 제 선수가 그 안 물리는 운영 있잖아요. 네. 이런 걸로 좀 선수를 던졌는데 서울은 윈스턴 트레로 들어간 팀이라서 아까 전처럼 마딘스 조합에서 템포에서 지는 이런 그렇죠.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리그 최고 윈스턴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서부랑 안 붙어봤으니까. 아 맞죠. 현재까지는 동부 최고 윈스턴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세를 벨로스리아가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양 팀의 조합이 완전 미러전이고 네. 기존에 본인들이 잘했던 필라델피아 퓨전 윈스턴 받아치기 조 그 운영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 세트 자 먼저 제스트 자 측면에서 프로핏과의 교전 중. 자 네 윈트가 가서 쫓아냈고 네. 스모프 선수도 한 번 이렇게 빠지면 네. 오히려 갇힐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퓨전은 제세트! 그래도 역행을 빼냈기 때문에 피치가 마무리를 지어줬고 그렇죠? 퓨전도 제가 봤을 때는 스모프 선수가 실수하는 걸 기다렸다가 터트리기로 가는 것보단 제스 선수가 마트를 더해서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제스체가 프로핏을 억제하면서 풀어나가는 식으로 하는 게 네. 제일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아이들 개인마크 해주면서 캐리로 그렇죠. 급감을 시키는 거죠. 프로핏의 전투력을요. 그럼 당연히 벨로스리아 선수 상대가 걸쳐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 크리에이티브의 변수가 그렇죠. 자 그래도 포커싱 그래도 뒷라인이 같이 앞으로 당겨주면서 하지만 자 전투로 슈 빈다임 킬 만들어냅니다. 아나가 아이가 위기 슈천이 안 들어오고 지금 네 이렇게 되면 이대로 다시 한번 또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일단 뒤에 제스트가 합류를 했지만은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이제 리드를 주게 될 텐데 근데 지금 제가 봐도 퓨전이 그냥 이렇게 난전 만들어서 제 선수가 트레이서로 뭔가 하는 거를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맵에서 제 선수의 그 전단지 팔스로 그렇죠. 내겼던 기억도 있잖아요. 맞아요. 바닥에 붙여가지고 막 2킬도 하고 네. 그런 흐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퓨전은요. 지금 퓨전의 제스트 선수가 펄스가 거의 다 왔고 이번에 네. 한번 끊어주게 된다면은 이거 더 많이 갈 수 있죠 퓨전?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부터 망가뜨려야 되는 벨로스의 선수인데 체력 관리가 매우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역행도 잘 빼냈고요. 오! 아 근데 이게 프로필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섯 명을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핀치와 크리에이티브가 지금 변수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재우고 힐맨 넣었지만 딜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쪽에 스머프! 지금 스머프가 안정적으로 지금 팀원들의 자리를 너무 잘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피치 선수의 딜각이 잘 열리는 거거든요 지금. 게임이 편해 보입니다. 지금 서울대는 궁 하나도 안 쓰고 네. 사용하려고 다섯 개 궁이 모이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기본적인 지금 린서틀의 운영에서 퓨전이 지금 많이 막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정도 서울 역대급으로 준비된 그런 시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린서 카드 교환 싸움 이렇게 손해를 보다 보니까 자 이거 여기 제스 붙잡으면 힘들 것 같은데 제스 그렇죠. 각이 안 나와요. 네. 2층에서 너무 자리를 잘 잡고 있어. 없는 각도 그 찰나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붙잡아! 아! 빠지고 몇 명은 나도 죽으러 물려 들어갑니다. 자 딜라이 터뜨리고 방안에 스킬이 방안에 가쳤거든요. 힘들대. 오늘의 상하이를 넘어서 서울은 자, 와 거칠 것이 없네요 현재까지는요. 최대한 홀딩하면서 네. 1점을 안 주려고 하지만 이게 투수도 살아있어서 그렇죠. 피가 안 되죠. 그럼 제스가 프로피 1점 1점 거의 나왔죠. 자 이거 제스 터치가 오케이고요. 네, 이러면 아직까지 체크포인트까지 주지 않았어요. 네. 이거 주는 거 굉장히 크잖아요. 많이 크죠. 네. 근데 허물이 좀 많이 가긴 했네요. 그렇죠. 53m. 자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요. 시간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퓨전은 이번 턴 이용해야죠. 필라델피아 퓨전에 나노 조준경이랑 비트가 있는 턴이기 때문에 이번 턴에 궁극기 유리하거든요. 이번 턴 잡지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퓨전. 자 실수는 없어야 되고요. 카르페 체력! 아! 근데! 최고 힐벤 뭐예요? 힐벤 킬이 벌써 지금 이번 경기만 3번 이상 나왔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예. 어, 재우긴 했는데. 재우지만은 팀원이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1점 먹겠는데요? 네. 어, 자 퓨전이 단 한 번도 지금 거의 뭐 시속 한 200km 달리고 있는데 지금 서울이 한 번도 지금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생체 수류탄의 변수를 너무 많이 허용하는 게 아무래도 힘싸움에서 가장 확빠지잖아요. 윈트 조합이라 네. 힐맨만 그냥 바로 물러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제스트 선수도 역행이 뭐 쉽게 빠지는 것도 큰 피해인 거예요. 자 여기 측면 다시 한번 노리고 있는 프로핏. 오늘 서울 딜라인 견고해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딜라인이 벌써 버틸 준비를 했죠. 보고 있어요. 오늘도 그래도 보자. 이제 옆에 빠져 조심해야 되는 제스트. 지금 나노 조준경 못 가고 있는가. 어 이러면 상대가 방 안에 있으니까 나노 조준경 못 가고 근데 그 사이 균열이 나고 본대가 터져버리면은 이러면 총체적 난국. 네,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1점은 들어가죠. 어, 이거 서울. 어? 네. 어, 너무 지금 운영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나도 능력 안 주려고 방 안에서 버티는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서울의 5년 만에 우승이 가장 완벽한 우승이 그렇습니다. 되나요?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면 사실 방심해도 될 정도의 상황까지 예, 치닫고 있는데요. 그 정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퓨전은 여기서부터는 본인들의 한타, 본인들 이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필라델피아 퓨전의 궁극기 턴이 지금 너무 많이 밀렸고 5궁이에요. 그 사이에 오히려 서울이 궁극기를 다 짜내면서 너무 깊숙하게 끼었죠. 공간을 먹어주려다가 네, 이런 이미지 이 한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기세 눌렸어요. 그렇죠. 사냥 시작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야, 지금 같은 분위기 아니었었거든요. 맞아요. 아.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호랑이의 기운입니다. 자 퓨전 포식자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요. 네. 처음으로 자 이렇게 되면 퓨전은 4개의 궁 아직까지 기회는 있고 100m까지도 그냥 순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나는 조준경 각이 안 나와서 급하게 이번에 만약에 답답해 쓰게 되면 서울이 만약 거기에 빠진다? 그럼 난리 나거든요 지금. 말 급하게 보여요. 도착만큼은 안 되겠죠. 픽사 위기 픽사. 픽사가 아 근데 픽사가 아웃되고 아 픽스 선수도 그 어느 때보다 역대급 지금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러면 자면서도 웃잖아요. 자면서도 즐겁잖아요 지금 서울은요. 어디까지 가나요? 어디까지 가나요? 세 자리 뚫겠는데요. 이러면 설마 목적지까지 설마 잘 안 나오는 건데 이거 미기전장 상고점 이것저것까지 들어가는 건 정말 위기하거든요. 충분히 근데 나올 수 있는 게 예. 마음이 급해서 나눠주는 게 지금 각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 키면서 나오면 밑에 올리고 빠지고 자 퓨전 이 상황에서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수박만 또 재워요. 크리에이티브 오늘 너무 잔인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파괴자예요. 야 게임을 파괴하기에는 크리에이티브의 수면총입니다. 정말 서울이 열심히 키워온 힘과 자원이 결국에 그렇죠 5년 만에 서울을
변하시나요? 자 지금 분위기는 거의 그렇고요. 자 이번부터 한 번에 로봇이 멈추면 그대로 거의 끝이에요. 네. 갈 곳이 너무 멀어요. 예. 지금 거의 200m여야 돼요. 그럼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만 300m 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제스트. 서울이! 아 힘들어! 와! 아!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역으로 오히려 밀고 들어갑니다. 야. 여기 체력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필라델피아 퓨전. 네 이러면 근데 네. 이렇게 좀 애매하게 정리하고 화물 좀 밀다가 빠져서 크리에이티브 데려온 다음에 라스트 나노 조준경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제가 방금 서울 또 상대방의 나노 조준경 턴이 오니까 네. 방 안으로 다 같이 그쵸. 들어가서 각을 또 주지 않고 가까이 오니까 치고 나가면서 역으로 잡아내는 그림. 그렇습니다. 투전이 안 쓰자니 계속해서 지금 균열이 생체수류탄이나 네. 트레이스한테 나오고 답답해서 누르니 저렇게 그냥 덮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거리 두고 그냥 화물만 이렇게 예 홀딩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윈스턴 무시하기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윈스턴 스킬 빠지면 그냥 무시하고 앞라인 지르면서 그렇죠. 또다시 힐맨드 조심해야 되고 퓨전 마지막 그래! 이번 턴에 젤스의 펄스로 많은 걸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더 이상은 없습니다 퓨전. 아, 계열지로 나오게. 어 빅사 차요 빅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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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을 네, 극대화해서 버텨야 됩니다 퓨전. 이제부터는 퓨전 한 턴도 지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지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힘들만 힘든 게 결국 아 나도 조준경. 아! 5년 만에 윈턴이 빠지면 돌아서 그냥 그렇죠. 이렇게 제압을 하면서 피츠가 팀에게 자 우승컵을 성사하기 직전입니다. 서울 다이너스티 지금 이제 남은 시간 4초 3초 4? 2초 2초 비빌 수 있나요? 1초 아 나온 젤스. 근데 스킬 다 퍼져서 그 다음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퓨전인데요. 자 목사를 위해서 터치하네요. 그렇죠 위에서 터치죠. 그리고 벨로스네가 아직까지 원시의 분노가 있습니다. 아, 카르페 정말 스폰 원시의 분노 있고 원시의 분노 네 자 아직 양준진사 왔고요. 포커시 아, 제스가 잡히면 끝입니다. 그런데 진영이 많이 무너져서 네. 스모프의 드리블과 프로필의 포커싱 그렇습니다. 라인 안쪽으로 잘 흔들어주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벨로스네. 그래도 벨로스네야 아직 팀원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 자 마지막에 화물 그냥 안 밀었으면은 네. 안 닿았을 수도 있는데 살짝 밀린 게 아 이거 자 투전 이제 간단해요. 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네. 체크포인트도 그 로봇 아시죠? 네. 중간중간에 좀 많이 쉬어요. 세 번은 이겨야 돼요. 예. 필라델피아 퓨전 윈이 찍을 때까지 세 번 지면 안 돼요. 네, 반면에 서울은 너무나도 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엔 나노 조준경으로 한 턴 가져갈 수 있거든요, 퓨전이. 근데 자, 아, 비델드 비트가! 나노 바꿔 무거워져! 그렇죠! 딜을 넣을 수 있나요? 딜을 너무 잘해줬고, 스머프! 퓨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화물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면 비트를 더 피드할 수 있잖아요! 아, 비트! 붙잡! 자, 5년 만에! 5년 만에 서울의 우승! 자, 거의 남았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길었죠?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죠! 그 제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서 서울 다이너스티! 드디어! 첫 우승 하나 가져갑니다! 역시 호랑이의 행가요? 자, 올해 뭔가 될게 되네요! 네, 5년 동안 기다려온 우승인 만큼 네. 그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듯이 시원하게 4대0! 4대0이에요! 와. 아니 스쿼드 그리고 경기력에서요 이렇게까지 준비된 서울의 모습은 단언컨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동안 뭐 결승도 올라갈 정도였으면 잘했을 때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의 퍼포먼스 실력을 보여준 적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진짜 서울 다이너스티 오늘 예. 그냥 호랑이가 아니라 그냥 진짜 상군이 강림한 듯한 아, 그 정도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다 찍어 누르면서 4대0으로 결승 우승 그렇습니다. 예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의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퓨전에게 4대0을 선사해주는데 아 퓨전은 좀 아쉽지만 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우승에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울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올라오다가 결승전에서 너무 허무하게 무너진 느낌이 있는데 예. 자 이것도 사실 경험이죠. 서로 이제 새로 올라온 선수들이 있는 만큼 이걸 경험이라 생각하고 미드시즌 매드니스 이어지는 토너먼트에서는 그렇죠.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최후반부에 갔을 때 리그 최종 우승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초반에 좋다가 예, 마지막에 안 좋은 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면은 그만큼 피드백이 되잖아요. 우리의 네. 문제점이 보이고 우리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서울은 정말 길었습니다. 와. 네 그렇습니다. 와, 드디어 5년 예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죠. 강팀판 도끼 전투력 측정기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지수 해설이 뭐라고 했냐면 약점이 없는 강팀이라 그랬어요. 그래 저는 약간 이제 불안 요소가 이제 떠오르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커요. 진짜
서울의 앞라인, 뒷라인 너무 완벽했고요. 와, 네. 이렇게 앞, 뒷라인이 완벽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스코어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앞라인만 강하거나 뒷라인만 강하다면은 중간에 분명히 점수가 왔다 갔다 했을 텐데 모든 면에서 완벽했으니까 4대 0이라는 스코어로 우승.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이번에 해설진 모여서 했잖아요. 리그를 위하여. 네. 그때 우승 후보로 못 뽑습니까? 누구죠? 제가 유일하게 서울 뽑았잖아요. 아, 아 그랬군요. 네, 제가 서울 뽑았는데 예. 그때 반응이 오발못이네. 아, 서울은 중간이 딱인데 서울이 네. 강팀 상상이 잘 안 간다. 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맞춘. 네. 심지어 서울이 우승 후보다라고 말하면 예. 바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예. 너 서울 팬이구나.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렇죠. 아 드디어 5년 만에 증명하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팩트의 근거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실제로. 네,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이 나올 줄은 사실 누구도 몰랐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 경기력 자체가 이거는. 상하이가 아니었을 때는요. 실제로 이번 시즌 여러분들 동부에서 3대 0 가장 많은 팀이 또 서울이었어요. 맞아요. 서울이 이번 경기까지 해서 뭐 3대 0도 세 번이었었고 네. 이번에 또 4대 0까지 만들어냈잖아요. 이길 때 화끈하게 이겼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동부는 참 재밌어지네요. 뭐죠? 휴전은 상하이 상대로 3대 0, 3대 0. 어. 그리고 서울은 휴전 상대로 3대 0, 4대 0. 3대 0, 4대 0. 아, 정말 물고 물리는 관계가 예. 치열합니다. 서로 간의 스타일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토비 감독님은 지금 굉장히 좀 기분이 좋겠네요. 취임하자마자 아, 입단하자마자 팀에게 또 별 하나 우승을 하나 선사해줬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우승을 따냈다면 이거는 커리어로서는 거의 뭐 최고의 그렇죠. 시작이죠 지금. 예. 자 그만큼 아주 감동적인 그런 상황일 거고 반대로 누군가가 기쁜 만큼 사실 패배팀은 그만큼 또 아쉬운 건데요. 네. 휴전 입장에서도 멋진 신예들도 키우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을 상대할 때의 대책만큼은 이번 또 쉬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좀 만들어 와야 할 이런 숙제는 생겼습니다. 네. 흐름을 탔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신예들이 있는데 서울이 초반 리드를 잡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와 빈다임의 그 과감한 플레이들이 계속 나오면서 네. 선수단이 계속됐죠. 그렇죠. 크리에이티브가 거의 지금 신들린 듯이 재우고 네, 그리고 힐맨도 또 빈다임 선수의 그런 공격성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루시유가 수동적인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은 때에 따라서 던지는 플레이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조심할 수 있고 억제가 될 수 있는데 능동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네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뭐 킬캐치라든가 무리수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 아 프로핏! 와, 오늘 진짜 프로핏의 날이었죠. 네. 단순히 오늘... 필라델피아 퓨전과 경기뿐만이 아니라 상하이에서도 네. 상하이와의 경기에서도 진짜 프로핏이 다 해줬거든요. 오늘 정말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맞아요. 결승전이었는데 자, 와! 와! 이거 뭐죠? 와! 여기서 야! 오늘 여러분 겐지 많이 하겠네요. 네, 흔히 이제 프로피 선수 뭐 겐트 이도류라고 하잖아요. 예. 트레이서와 겐지 모두 정점에 오른. 그렇죠. 사실 국내에서 겐트를 최초로 정점에 달은 최초의 선수였어요. 맞아요. 예, 원래 그 당시에 에이펙스 때는 이 두 가지 성질을 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상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죠. 아예 그냥 분리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겐트 조합이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와. 와. 67킬. 정말 최고의 날이네요. 겐지로 예. 한번 받고 트레로 한번 받고 겐트로 아 겐트 이두류 세계 네. 최고 겐트 이두류라니까 증명해 주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두류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다 완벽하게 본인의 것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팀에게 우승컵을 첫 번째로 우승컵을 선사해주는 네, 그런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팀에게 작은 우승이라도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그 인터뷰 있잖아요. 창식에서 네. 그렇죠. 그 고급 정보 네 드디어 해냈네요. 인터뷰를 사실 프로피 선수 인터뷰를 이거 리그 초반에 했잖아요. 네, 개막전 하기 전에 땄어요. 근데 네. 뭔가 좀 분위기가 그때 안 좋은데? 개막전 완패해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왜냐면 이러면 괜히 또 시청자분들에 의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막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딱 정말 임팩트 있을 때 그렇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예. 작은 우승이랑 선사해주고 싶다는 말 공개한 타이밍이 딱 완벽하게 프로피 선수 심지어 캐리했을 때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사실 서울 팬분들이 가장 예상을 많이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오늘 또 상하이에게 참 잘하다가 네. 아쉽게 지겠구나.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지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상하이를 꺾고 패자들 결승에서 올라갔을 때 결승에서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혹시 힘을 다 써서 기운이 빠져서 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 서울 다이너스티가 진짜 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앞라인과 뒷라인도 자주 언급을 해주셨어요. 예, 무엇보다 힐러라인에서 뭐 놀라운 점이었었고 스머프 선수는 와 참 겁이 없게 자리 다 잡아주고
유연하게 팀원들의 딜각을 만들어주면서 서로 간의 시너지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참 다음 시즌도 기대가 되네요. 딜각을 만들어주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본인이 계속 변수 키를 내주고 또 이제 앞딜라인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서로 원시의 분노로 앞딜라인이 이격이 됐을 때 서로 무리하다가 이격이 돼서 어느 한 군데에서 이제 결함이 나가지고 밀리는 그림이 나오는데 스머프 선수는 우리 딜라인이 이격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뒤로 물러서 그 다음 턴을 안정적으로 또 가져가는 이런 턴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5년 만에 우승을 만들어냈고요. 약점이 없는 강팀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번에 운영에서도 완벽했었고요. 그리고 이기는 경기에서는 대부분 거의 절반의 경기를 셧아웃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서울과는 다른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즌 또 중계 좀 어떠셨나요? 아 정말 어떻게 보면 동부 결승 누가 이겨도 정말 대서사시잖아요. 그럼요. 준우승을 많이 했던 팀들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도 우승 것과 좀 연이 없었던 네. 가까이 갔지만 못 잡았던 팀들 이렇게 결승에 성사해서 누가 이겨도 좀 정말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서울이 먼저 무관의 그 칭호를 깨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퓨전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 다음 토너먼트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됐고요. 그렇죠. 상대방의 이런 환희 이런 것들이 좀 부러울 수도 있고 오늘은 아마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고 힘이 든 그런 상황을 좀 겪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을 오히려 기회에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거를 양분으로 삼아서 네. 경험치를 쌓아서 이제 다음 토너먼트를 레벨업 하고 예. 그래도 필라델피아 퓨전 오늘 우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점수는 따갔어요. 맞습니다.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는 점수를 더 많이 획득했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네. 이걸 양분으로 더 올라가면 됩니다. 필라델피아 퓨전은 그리고 다음 토너먼트 미드 시즌 매드니스는 동서부 같이 하거든요. 와, 서부에서 이거. 8팀 부르고 동부에서 4팀 가서 12팀이 더블 엘리미네이션 구조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그냥 딱 실력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 맞아요. 안 그래도 지금 많이 많잖아요. 네, 동부가 세냐 서부가 세냐 호랑이 기운이 강하냐 아니면 또 오늘 새벽에 경기 있을 건데 야 어제 그 댈러스 그 한빈 뭐 한보지 뭐 얘기 뭐 여러 가지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댈러스 뭐 쇼크 뭐 예, 글래디 애틀라스 와 정말 잔뜩 봤는데 어제 글래디 뭐 저 그거 하고 왔잖아요. 그렇게 레벨업 하는 거예요? 아, 네. 오늘 레벨업 하나 하고 왔잖아요. 오늘 스킬 하나 새로 찍었습니다. 맞죠? 새벽 네. 중계하고 저녁 중계하고 하루에 두 경기 중계하니까 어땠어요? 두 타임 새벽 저녁 사실 좀 걱정이 됐었어요. 예. 아, 제가 아직 그 숙련도도 많이 없다 보니까 컨디션이 괜찮을까 싶었는데 막상 하니까 좋은데? 오. 네. 진짜요? 이 바로 이제 피디님 보고 계십니다. 네, 좋으면 이거 자주 해야겠네요.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 주세요. 제 경험상 새벽 저녁은 그래도 어떻게 해볼만한데 예. 저녁 그거는 왜냐면 이렇게 소리치고 나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잠이 절대로 오지가 않아요. 맞아 안 와요. 텐션이 올라가서 예 텐션이 올라가서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런 만큼 창식 해설이 오늘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도 좀 해주고 싶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새벽에 또 멋진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서부 경기도 괜찮죠? 아 괜찮습니다. 추면 안 돼요. 아 이제 네. 쉬면 되죠. 그렇죠. 막내인데 26인데 네. 저는 26대요 네. 하루에 세 타임도 했어요. 아 세 타임도 가능하잖아요 솔직히. 아 뭐 다음 할까요? 새벽 고? 아 서부 고? 오버하지 말고 진짜 아유 정말 아직 할 거 아니까 이렇게 막 예. 내던지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네, 호랑이 중에서도 최강의 호랑이 중에 하나 시베리아 호랑이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산군이라는 얘기도 하면서 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서울의 또 멋진 우승 여러분들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요. 자, 필라델피아 퓨전의 준우승에 여러분들의 많은 위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정말 아쉬운 저희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진행의 김정민이었고요. 해설의 장지수, 문창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버워치 리그는 공식 트레이딩 카드인 어퍼덱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리그 공식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팀스피크와 함께합니다. 오버워치 리그 한국어 중계는 WDG와 함께합니다.